안녕하세요. 화성 연주 박사의 신박한 이야기 넘버 11,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극비 문서 화성에 간 바이킹 1호가 공룡을 발견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거실에 있는 전등처럼 생겼죠. 하지만 임무에 성공했습니다. 화성에서 사진 몇 장을 촬영하고 토양 분석 자료를 보내왔죠.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선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소련에서 발사하는 화성 탐사선 포보스 1호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스웨덴,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 국가 14개 국가가 협력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건 여기도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라 소련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있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던 시대에 화성 탐사선에 대한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같이 지원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포보스 1호 같은 경우는 큰 기대를 안고 궤도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궤도 밖에서 소련에서 이제 이 통신 신호를 발사를 해가지고 이 태양열 질별판 있죠. 요거를 태양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축전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해서 이제 이 축전지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신호를 하고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화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련에서 발사한 신호가 오작동이 나가지고 이거랑 교신이 안된 겁니다. 교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72시간 이상 방치되면서 이게 내부에 있는 배터리까지 완전히 방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는 긴급으로 이제 버그 수정하고 오작동을 잡아가지고 72시간 후에 여기서 신호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내부에 있는 축전지들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여기 소련에서 보내더라도, 지구에서 보내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장비들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작동을 못하고 우주에서 미화가 돼서 폐기됐던 불운의 탐사선이죠. 자, 이거는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 표면의 사진입니다. 마치 그 사하라 사막처럼 생겼죠. 상당히 건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확대하는 모습인데, 이제 뭐 황토바닥처럼 생겼어요. 물기는 하나 없고, 이것도 마치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이킹 1호가 채취한 토양에 대한 분석 결과는 40년 후에 밝혀졌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사진이죠. 화성의 토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남극에서 채취한 것과 비슷하고, 미생물에 의한 토양 반응 또한 동일해서 지구의 환경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크리스 맥케이 박사도 최근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고 복잡한 유기분자 메탄이 발견되는 점을 보면 우주 생물학자 관점에서 볼때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의 표면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16년 동안 그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어떤 그 비밀이 폭로되면서 이게 유출됐다고 해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과거의 바이킹이 촬영한 사진인데 굉장히 희미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흑백 사진이고 또 위성 또한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보이는데, 이게 공룡의 모습 이런 형태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룡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 이 사진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1976년에 화성에 발사된 우주선 바이킹 1호가 보내온 사진이고요. 이게 16년 후에 이제 그 누출이 돼가지고 그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옛날 지구상에 살던 바로사우루스. 이게 바로사우루스. 이건 이제 그 화성 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바로사우루스 사진인데, 이 바로사우루스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공룡들이 떼를 지어 있다는 사진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 공룡 발견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화성에 이런 생물체가 살아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탐사를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또 재미있었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